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조리직 국업 위생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은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어려웠던 거 뭐 책에 없는 문제도 우리가 하면 부리타 문제도 곧잘 있었고요. 뭐 책에 있긴 있는데 또 시행령 부분이 일부 누락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시험을 직접 쳐보신 분들 뭐 저도 시험을 치긴 했습니다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문제가 꽤 난이도 있게 물론 이제 쉬운 문제는 또 아주 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뭐 좀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보통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좀 더 한 너댓 문제 이상이 최소한 다섯 문제 정도까지가 제법 난이도 있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시험을 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거의 만점 가깝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 요 위생법규는 뭐 만점 받으시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아주 잘하신 거고 뭐 최소한 90점, 85점, 90점 정도까지 받으셔도 상당히 뭐 선방을 하신 선방이라도 상당히 고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뭐 총평은 개략적으로 하고요. 바로 이제 해설 강의 간단하게 해설합니다. 이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뭐 문제가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의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에 있는 지문들에 있는 뭐 물음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취지만 전체적으로 기억해 와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로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카페 조준사 카페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뭐 거기 이제 제가 한 문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SS 보내가지고 나왔던데 뭐 여러분들 기억들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반영해 놓은 게 있고 과태료 부분 이제 그거는 반영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 그렇게 뭐 크게 오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제가 그 해설 강의는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 치는 그날 저녁에 바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그 뒤로 별다른 뭐 이의 제기라든지 뭐 이게 문제가 오류에 대한 지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정확하게 복원된 걸로 하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 교육받은 주기 뭐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다만 이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2년이었는데 3년 전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었고 1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뀐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번, 이건 아주 스탠다드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는 2년이었지만 1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조문 제가 페이지는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는데 이제 조문에 이게 있으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 조문이 그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1번 그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봤던 거죠. 영양 그죠. 식단 작성 시 고려될 사안들이 있는 것이겠죠. 또 뭐 늘 봤던 겁니다. 또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죠. 가급적이면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반드시는 아니죠. 자연식품, 계절식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문에 뭐가 되겠다? 가급적이죠. 두 번째, 전통식문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개성 발전을 고려할 것. 세 번째, 3번 지문이 조금 애매하게는 했는데 중간에 단순이라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이죠. 단순한 조리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들, 다양한 조리 방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 방법인데 중간에 제가 이제 그 해설에도 해놓긴 했지만 이게 정확한 3번 지문을 제가 정확하게 지문 그 자체를 완벽하게 복원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뭐 어쨌든 단순이란 말이 3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이거는 단순한 조리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다양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라. 3번이 틀렸죠. 4번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식품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까. 그러니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미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또 봐왔던 질문들이죠. 그래서 뭐 기출문제 또는 뭐 435문제 이렇게서 우리가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고 만데 단순한 조리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할 것.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5조 2항에 있는 조항들이죠. 이것도 뭐 여러 번 봤던 아주 평이한 문제겠죠. 정답은 3번. 자, 3번 식품위생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리사 면허.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봤던 특특특의급 문제죠. 조리사 면허 취소 사유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적 취소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감마일이 되겠죠. 정감마일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면허 정지 기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거죠.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였죠. 그래서 또 역시 여러분 봤던 거죠. 교육 안 받았다 해서 취소까지는 가진 않지만 뭐 처음에는 시정명령, 영업 업무정지 15일, 30일 이렇게 한 거죠. 면허를 대여한 경우도 취소 뭐 1회, 2회, 3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늘 보았던 질문이죠. 필요적 취소. 식중독 책임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위반, 2차 위반, 세 번째 위반은 면허가 취소되지만은 반드시 1회부터 취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 이게 면허 취소, 반드시 필요적 취소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봤던 것. 1번, 2번, 3번까지는 무난히 우리가 늘 봤던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죠. 보시면 됩니다. 뭐 출처도 박혀놔 있죠. 그래서 1호하고 5호니까 면허 격격 사유하고 그다음에 조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4번 요게 이것도 이제 그 벌칙 규정이 사실은 거의 그동안의 기출 문제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이제 좀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허를 찌르기 위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벌칙 문제 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가 뒤에 사실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한참 헤맸을 정도니까 그럼 수험생 염들 뭐 더할 겠죠. 다음에 되지 더 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벌칙 규정이 두 문제가 출제했는데 특히 이제 벌칙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건 아마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다 보기에는 사실상 힘들 것이다.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씩 상징적으로 봐둘 필요가 있던데 이거 딱 그거죠.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벌칙 규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마침 보니까 뭐였지? 병든 동물 고기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거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지? 그대로 있죠?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그리고 소 해면 상례증, 우리가 보통 광우병이라고 이야기되는 요 세 가지의 동물을 이용해야 될 것. 질병 걸린 동물 중 요 세 가지의 경우에를 가지고 식품 제조물을,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했을 때는 3년 이상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인데, 마침 또 제가 객관식에서 사지 선다 하면 세 가지 딱 내기 좋대서 이거는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거죠. 교재를 가지고 보면 20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벌칙 제93조죠. 그래서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그리고 소해면 상례증 요 세 가지가 되고요. 보르셀라병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벌칙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한 번씩 이제 언급이 되거나 예상이 됐던 문제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됐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교재는 208페이지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93조죠. 뒤에 벌칙 파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5번. 아, 여기 이제 상당히 어렵죠. 제가 식품표시광고법 요거 최근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갖고 있다. 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타깃을 주로 어디 잡았느냐.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라든지 뭐 나트륨 함량표시 대상 식품. 요는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교재에 상당히 많이 제가 보완을 했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거죠. 표시할 때 표시되는 사안 요건 시행령 규정 교재 보시면 30페이지에 있고요. 30페이지에 있고요. 거기 보니까 4조에 표시 기준 돼가지고 이제 뭐 그거 있는데 요게 법률 규정 말고 시행령 규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 4조에 보시면은 표시 기준에 있고요. 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제품명, 원재료명, 그리고 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뭐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나올 거로 봤는데, 요 질문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마죠. 마에 보니까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안인데 막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은 그 총리령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본 순간, 야 이거 상당히 좀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험 강박을 발휘한 거죠. 바코드가 있고요. 용기나 포장의 재질, 그리고 보관 방법 및 취급 방법, 그리고 조사 처리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식품위생법을 제가 또 강의하다 보니까 그 식품들 보면 그 이제 표시를 눈여겨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지가 뭐인가, 용기나 포장재질,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껴. 그다음에 보관 방법, 취급 방법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제껴. 그럼 이제 그 바코드하고 조사 처리 표시가 되겠는데, 그런데 바코드가 요즘은 뭐야,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대부분 다 표시는 되고 있지만 이 바코드를 반드시 필요적으로 해야 될 필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유통 과정에서 원활하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표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서 표시되고 있지만 이걸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론을 해가지고 했죠. 근데 대충 수원관광을 발휘해서 한 건데 정답은 1번이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바코드는 식품의 표시상에 해당되지 않다. 이거는 기본 교재에 있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시행 4조 1항에 보시면 저 밑에 마지막 마에 있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안들인데 이 총리령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시행규칙 3조 1항이죠. 그러니까 식품의 유형, 품목, 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그리고 용기 포장의 재질, 조사 처리한 것, 비추어가지고 이제 처리한 것, 뭐 방사성 조사 처리 이런 것들이겠죠. 그거 표시, 그리고 보관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 때문에. 바코드는 실제 우리가 표시해서 많이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안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보시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요. 6번 갑시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가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법령 문제는 늘 숫자가 잘 나온다고 했었죠. 숫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받는데 뭐냐? 위생관리 책임자는 매년 받습니다. 교육은 매년 받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언급했던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 이것도 다 조문 그러니까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죠. 3번 인정의 경우에는 이건 3년이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좀 더 길다. 그리고 밑에 이거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했을 때는 3년이죠. 3년마다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이력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2년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들이 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이것도 3년. 그래서 뭐 숫자 문제들을 보통 물론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년마다 한다. 이게 가장 전형적이겠지만 요것들은 뭐 2번 이거 1번은 최근에 이제 공유주방 운영업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곧잘 나니까 거기에서 확인한 것인가 뭐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죠. 2번과 3번도 우리가 평소 때 뭐 늘 언급했던 것이고 3번 4번도 조금은 뭐야 조금은 약간 생소한 측면이 없지만 없지는 않지만 역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숫자들 늘 잘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맞춰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머지 몰라도 1번 지문에서 동원하고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들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나간 자료가 나간 자료는 우리가 조준사 카페에 제가 그날 바로 오후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국민건강증진법. 요게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은 개념에서 자주 나오죠. 개념에서 자주 나오는데 개념도 역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개념 관련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재를 한번 펼쳐놓고 보실까요? 앞에 개념 정의에서 곧잘 등장을 하는 건데 교재 263페이지죠. 보니까 근데 처음에 1번, 2번 보다가 순간순간 했겠지만 뭐야? 균형된 식생활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구호처럼 했잖아. 균형, 영양은 균형 있게. 그러니까 영양 개선이 균형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요 1번 보건 교육이 아니라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 개선이니까 영양 개선이죠. 또 두 번째 건강에 유익한 걸 자발적으로. 그럼 자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교육은 자발적으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뭐처럼 구호처럼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서로 엇박자한 거죠. 그래서 1번 이거는 균형된 식생활은 보건 교육이 아니라 영양 개선, 건강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거죠. 이거는 자발적으로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육이죠. 보건 교육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체 근육은 근육 활동을 장려해서 신체 활동 장려이죠. 키워드가 근육이죠. 근육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서로 개념들을 바꿔치기 한 거죠. 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3번이죠. 국민건강증진 아마 그 2조의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다 있잖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가장 전형적인 지문이었죠. 그래서 요건 이제 다른 지문은 약간 이제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이지만 요걸로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3번.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표시해 둔 거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죠. 이제 뒤에 이제 노랗게 적혀 있는 것은 이제 해설을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7번 정답은 3번 국민건강증진법 한 문제 출제되는 것이죠. 8번 갑시다. 8번 8번 학교 급식의 위생 안전 관리 기준.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봐왔던 질문이죠. 숫자들이 순간순간 헷갈리지만 자, 1번 근데 뭐 나머지 질문을 잘 몰라도 1번이 워낙 대표 질문이죠. 조리된 식품. 이거는 실무상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다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이게 맞는 거죠. 1번에서 바로 정답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뒤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서 조금 곤란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뭐 워낙 확실한 질문이 1번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뭐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됐고. 2번 해동된 식품은 냉장 보관 후 해동된 식품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냉장 보관 후가 아니죠. 그렇게 뒤에는 맞습니다. 날로 먹는 채소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척 소독을 해야 되지만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틀렸고. 다음 숫자죠. 냉장 해동은 5도씨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10도씨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흐르는 물은 25도씨가 아니라 뭐니까 21도씨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 10도씨, 25도씨 이 숫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고. 4번 이거는 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거죠. 60cm가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작업되는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해서 식품 오염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조금 생소하고 숫자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물론 뭐 4번은 워낙 유명한 것인가 됐지만 그거보다 1번이 워낙 유명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정답을 1번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9번 위탁급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과상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 요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요. 자, 위탁급식 영업자가 지켜야 될 것. 그럼 일단 당장 보면 1번과 4번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류, 기구, 세척, 살균하라. 뭐 당연한 거죠. 4번도 보니까 물수건, 숟가락 이런 것들은 뭐였습니까? 역시 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등으로 소독한 걸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1번과 4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2번과 3번인데 3번도 보면은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은 재활용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인데 2번 같은 경우는 2번 지금 저도 이거 보고 2번이 분명히 있었는데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다만 이 영업자가 이런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하는 것은 이거는 위탁급식 영업자가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그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이거는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지 않고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자하고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요 위탁급식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저도 이거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분명히 요 2년간 요 숫자가 있었거든요. 요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1번과 4번은 워낙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하는데 2번과 3번 또 3번도 이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재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음식물 재활용 반찬 같은 거 남은 반찬 재활용 못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위탁 급식 영업자의 경우에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걸 했지만 요 이제 요걸 확실하게 몰랐다 요게 이제 좀 애매해가지고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2번은 이번 질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조문이 다른 데 있죠. 그래서 한번 해설해보면 있지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나머지는 위탁급식 영업자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것도 또 상당히 좀 체계 없는 난이도 있는 문제였죠. 위탁, 우리 보통 이제 이거 뭐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 이건 이제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죠. 다음에 이제 고 지정을 할 때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사항이죠. 이 조사 사항은 조무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규정. 물론 일단 요 규정 자체가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긴 합니다만 시행령 규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보기도 제가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니어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니어는 다 있었죠. 그러니까 니어는 빼고 이제 빼는 거죠.
그리고 학교 및 학교 주변 상에 설치된 식품 자판기 개수는 이것도 고려됐을 때 디귿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번과 2번은 탈락을 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리얼도 있는 것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억이 이제 결국 이제 문제죠. 아마 그래서 저도 3번하고 4번을 고민을 했는데 통학하는 학생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조사,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통학하는 숫자를 확인을 해야 거기를 식품,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지 인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그렇죠. 애매할 때는 전체를 다 보는 게 기본이었다. 그것도 카페나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추론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이제 법률에 있지 않고 특히 특별법에 또 시행령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찾아가지고 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이타 문제죠.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고 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1호, 2호, 3호, 4호가 그대로 다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 기역, 니언, 디귿, 열이죠. 됐고요. 자, 11번. 11번은 이제 그 두 페이지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였네요. 11번.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요것도 이제 조금은 변방이 있기는 하지만 모의고사인 데서 한번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위생검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세 가지가 있죠. 시행령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약청이죠. 근데 식품안전정보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력 추적 관리하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생검사 요청은 식품안전정보원하고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이건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를 보시면은, 51페이지, 51페이지 있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시행규칙 구조의 2.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사지선다라면 딱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뭐랍니까? 위생검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은 위생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시행규칙의 총리령을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세 가지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리고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1번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국민영양관리법이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올해 드디어 등장하는데 나오니까 한 번에 본물터들이 두 문제나 등장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요 문제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뒤에 17번이었는가요? 거기서 등장을 했었죠. 다만 이거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이게 또 이제 거기 흔히 우리가 식품, 국민영양관리법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있죠. 조사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뒤에 보시면은 식생활 지침 그리고 영양 지침 건강거제 지침 거기에 서로 뭐가 있는가 요거 구분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교재나 이런 데서도 등장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12번 국민영양관리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영양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일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민영양조사 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지만 국민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지만 연구를 위한 일정한 조사 이거는 국민영양관리법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는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2번 식생활에 대한 행태조사 이것도 규정이 있었죠. 3번 3번 지문은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뭐 급식소 뭐 운영 관리했나 뭐 급식 관리했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일 지문이 정확하게 보고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급식소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고요. 4번 영양 상태 조사. 그래서 교재 가지고는 346페이지에 보시면은 13조죠. 그러니까 국민 영양 관리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로 언급되는 게 요 13조하고 그러면 바로 오른쪽 347페이지에 있는 14조 영양소 섭취 기준하고 식생활 지침 요게 뭐가 들어가는지인데 딱 마침 보니까 두 가지를 바꿔치기 해놨죠. 그래서 그 딱 뒤에 나오는 17번 문제인가도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든 346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 13조 1항
법률 조항에 있는 사안들을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 밑에 시행령 3조에 보시면은 뭐 영양 성분 실태 조사, 뭐 나당터 들어가는 거, 음식별 식품 재료량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긴 하죠. 있긴 한데 다만 급식소의 뭐 운영 관리인가 뭐 어쨌든 그 비슷한 취재 질문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네, 12번 정답은 3번 이제 영양관리법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요. 자, 13번 이거는 뭐 늘 봤던 거죠. 조리사 업무하고 누구 영양사 업무 구분하는 거 우리가 늘 봐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이거는 영양사 업무죠. 운영일지 작성도 영양사 업무가 되겠죠. 밤에 이제 기구나 그저 설비나 기구는 조리사 여러분들의 업무. 그리고 조리 업무죠. 그래서 이건 뭐 조합도 비교적 쉬웠죠. 그래서 아마 디귿과 리얼이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답은 4번. 이거는 뭐 아주 주는 문제였죠. 늘 봤던 질문이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자, 14번 과태료부과. 아,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좀 상당히 어떻게 완전 불이타 중에 또 불이타죠. 더군다나 제가 이거 열심히 외운다고 하는데 보기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애써 소체가지고 염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복원을 해주셨는데 대충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가 되겠죠.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기억이죠. 그다음에 위생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리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그리고 검사 명령을 받고 검사 기관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자. 그래서 보기가 요 조합은 정확하기는 않은데 이제 제가 대충 이제 기억난 걸 가지고 한 데다가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을 복원해서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물을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 이거는 이제 하면 이제 과태료는 벌칙 중에서는 제일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징역이나 벌금은 형사 처벌이야.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가벼운 행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그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 이물 발견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탈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니언 위생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요거는 과태료 규정입니다. 위생관리 책임자 업무를 방해한 것은 5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래서 니언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식중독 원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것은 요거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리얼 검사 명령 받고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안 받은 거 요것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니언과 니얼. 그래서 아마 니언과 니얼이 보기에 있어 이번에 있었다라고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반영한데 나머지 문제는 제가 조합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임의로 작성을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뭐야 기억 빼고 나면 이제 니언과 리얼 정답은 이번에서 바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벌칙 규정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때 각각의 해설지에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변별력을 기하기 위한 문제로 볼 수, 변별력이라기보다 이제 한 문제 정도는 틀리게 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답은 이번, 이거는 뭐 찍는, 저도 사실 솔직히 찍었습니다. 저도 잘 이거 내보니까 질병의 그 병든 동물 고거는 뭐 어느 충분히 예상이 됐지만 요거까지 다 일일이 고려해서 한 건 아니고요. 대충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찍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요거는 맞추면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이거 못 맞췄다 해서 뭐 틀리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됐고요. 자, 15번. 이것 밑에 나와 있고요. 자, 15번. 연이어서 나온 거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대상 아닌가. 제가는 원산지 표시 이것도 역시 법률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이 있는데요.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아직 알겠지만 일단 원산지 표시 소고기, 콩, 배추, 쌀 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농수산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콩인데 콩이 일단 콩으로 가공두부를 만들고요. 가공두부를 가지고 다시 그걸 재료를 해가지고 식품을 가공하기 때문에 이게 가공두부에 사용되는 콩은 제외된다. 뒤에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뭐 염소고기 등등이죠.
밥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라고 되는데 두부류인데 요 표현이죠. 가공두부나 유반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검토해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이런 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뭐 이것도 교재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건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럼 이거 한다고 해서 막 책을 하면 책이 또 두꺼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타 중에 또 불이타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어린이 그 식품안전관리 구역 정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다만 이제 다른 저 시험에 비해서는 올해 시험은 이게 조금 더 그래서 불이타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좀 염두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요 문제는 요대로 기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도구나 유반은 제외한다. 이건 요는 문제 나온 걸 위주로 한번 확인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번 연이어 막 14번 15번 막 불이타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막 연이어 나온 것이죠. 일단 뭐 근데 뭐 평가하면 그 썩 잘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넓게 보면 위생관계법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문제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6번. 이건 뭐 워낙 했던 거죠. 식품위생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된 화살표죠.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살, 살균, 그 다음에 포, 완전 포장이죠. 그런데 1번, 2번, 3번이 워낙 뭐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3번, 이것도 우리가 뭐 기초, 이건 뭐 거의 거저저는 문제죠. 그래서 화살포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되겠죠.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영양관리법 이제 또 나왔죠. 영양관리법, 영양사 섭취 기준이죠. 그럼 영양소 섭취 기준과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식생활 지침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각각의 경우를 이제 바꿔치기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347페이지. 역시 또 법률 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죠. 시행규칙 6조에 보시면 1항 영양소 섭취 기준, 2항 식생활 지침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있는 것은 생애 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식사 모형, 일일 식사 구성안,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반면 이제 식생활 지침에는 뭐입니까? 올바른 식생활 실천, 뭐 생애 주기별 특성, 뭐 등등등등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 이질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영양 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 관리는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아니라 식생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소 섭취 기준은 먹는 것, 식생활 지침은 그건 이제 뭐 생활 패턴이니까 그걸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굳이 이제 추론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생애 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2번 영양소 섭취 기준의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4번 생애 주기별 영양소 요구량의 상한 섭취량, 이것은 영양소 섭취 기준에 들어가고 영양 취약계층 시설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 관리는 식생활 지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짝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난이도라기보다 우리가 뭐 일단 뭐 자체가 식품 국민영양관리법 자체가 출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문제 유형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걸로 보시면 돼요. 뭐 교재를 보시면 350페이지, 350페이지면 그 예제죠. 예제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350페이지 보시면 예제 5번이 있죠. 예제 5번이니까 식생활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일 뭐 구성한 요거 좀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봅시다.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보시면 1번 이건 이제 학교보건법에 있는 거죠. 이게 점검하죠. 점검 주기가 뭐였습니까? 과거에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었지만 이제 올해 2회 이상으로 강화됐죠. 그래서 2회 이상 1번은 맞습니다. 2번 학교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면 특정 대행업자한테 위탁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 쪽 교육감에게 전문인력을 지원 요청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질문. 3번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죠. 측정된 수치는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런 걸 포함합니다. 지문이죠. 지문 그대로 끌어놓은 거죠. 4번. 근데 학교의 장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교의 장,
학교보건법이잖아. 학교보건법은 어디 소관은 뭡니까? 교육부 장관 소관은 뭐죠? 그럼 학교의장이 조사를 해건 점검을 하고요. 기준에 안 맞을 때 보고는 어디다 합니까? 뭐 식품이라고 해서 식약처장한테 가는 거 아니죠. 식약처장은 어디서 주로 나왔어? 식품위생법에서 주로 나왔지. 이 학교보건법은 주관 부서가 교육부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이제 센스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장이 그 기준에 안 맞을 때 보고하는 것은 식약처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한테 보고라는 거죠. 그 라인을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보건법 4조 4항에 있는 조항이죠. 그리고 또 조금만 우리가 그 감각을 발휘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정답은 4번으로 보겠습니다. 됐고요. 19번. 뭐 그 다음 건 쉽죠. 소분 판매의 대상이 되는 식품. 이거 뭡니까? 냉어떡, 식전알료 이렇게 했죠. 통병 내 냉어떡 식전알료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는 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맨날 등장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통병 내 전어떡 식전알료. 그러니까 냉어떡, 통병 내 냉어떡 식전알료 했죠. 통병 있죠. 냉어 있죠. 그 다음에 식전알료가 있죠. 다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또 쉽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고요. 자, 마지막 20번. 이것도 뭐 맨날 보는 거죠. 교육 대상 제외. 얼짱은 제외되죠. 얼짱은 제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아주 조합도 쉬웠던 조합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얼짜. 니언과 니얼은 제외되고 해당이 대상이 되는 영업자니까 기업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을자는 영업자에서 식품 그러니까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예, 뭐 위생관계법규 해설 강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 수험 환경이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인원도 막 안 뽑고 막 주기적으로 뽑았다가 안 뽑았다가 해가지고 또 어떤 몇몇 지자체는 아예 그냥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 공고도 있었기 때문에 수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예 이제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전히 뭐야 수험 목표로 한 사람을 뽑더라도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하시기로 했으면은 일단 시험을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또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뭐 내년 수업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 이제 위생관계법규 조직국 위생관계법규 해설 강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따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